다음부터도 벌써 재밌을 것 같아요, 그죠? 예. 기대하셔도 됩니다. 자, 이번에 솔라에 아주 멋진 멤버가 새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. 심지어 솔로 무대까지 준비했다고 합니다. 하이라이트 멤버 이기강의 프레더터라는 곡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. 이 분위기를 전부 포식 해버릴 원혁이 형의 무대 한번 즐겨보실까요? 예. 소리 질러! 예. 와, 형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? 이거냐 멋있다! 혼자서도 무대는 정말 깍두기시죠? 진짜 말이 안 되네요. 그럼 다음 곡은 뭘까요? 이번에도 솔로곡인데 저희 리더가 칠 거예요 지금. 이번 곡은 성인님이 준비한 네이티즈의 인터넷 센터입니다. 노래를 못한 만큼이나 밝게 이곳을 비출 수 있을까 더 살펴볼까요? 예. 나는 기억 지금 이 순간
속에서 너와 내가 만들어갈 끝나지 않을 축제. 어둠 맞춰 잠든 밤 영원히 태양을 띄워. Make it louder. Can't stop the feeling. 요새 정말 핫한 그룹의 곡이죠? 네, 바로 동댕빵댕춤으로 유명한 곡이죠? 네, 다음 곡은 키스 오브 라이프의 러버 인 로봇입니다. 신나는 박수 맞이해주세요.
정말 너무 멋진 곡이었어요.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. 아, 제 엉덩이까지 이제 들썩들썩 거리더라고요. 예, 보이실래요? 아예! 여러분도 그러셨나요? 예! 예! 자, 그러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볼까요? 다음 곡 뭔가요? 다음 곡은 잔잔하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르세라핌의 인퓨리티 준비했습니다.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! 예! 야야야! 깨가고 있어야 해. 우리 목소리
라고 할 수 있죠. 바로 보아의 노래 중 하나인 배럴에 맞춰 절도 있고 카리스마 있는 무대를 준비한 멤버가 있다고 합니다. 누구죠? 저희 막내 라인 중 한 명인 우리 귀여운 지원이라고 지원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는 멋진 곡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. 다들 박수 부탁드려요. 지금은 이걸로도 충분해.